안녕하세요. 노무법인 길의 안진명, 유원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모 제과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안 노무사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21일 SPC 계열사 중 하나인 SPL에서 20대의 근로자가 소스 배합 과정에서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도 다소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국민분들의 이제 분노가 많이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끼임사고는 대표적인 산재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산재 업무를 현직에서 하다 보면은 끼임사고, 추락사고 등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통계상으로도 재해사고 유형 중 1위가 추락사고이고 2위가 끼임사고입니다. 네, 사실은 끼임사고는 앞서 안내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빈번한 재해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법으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법규만 준수했어도 위와 같은 사고가 어느 정도 방지가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SPC 그룹이라고 하면은 국내 제과 제조 업계 중에서는 1위인데요. 그러면은 SPC 그룹의 계열사인 곳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관리 체계가 잘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사실은 그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SPL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덮개가 열렸거나 아니면 덮개가 없던 상태로 작업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8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번 사고가 난 기계와 같은 혼합기 등을 가동할 때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덮개를 열어놓은 채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록 장치가 없었다는 사실도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록 장치를 쉽게 설명하자면 덮개가 열렸을 때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인터록 장치는 기계 안전의 풀프루프 원칙을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혼합기 등의 인터록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근로자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권고하는 대표적인 끼임 방지 안전수칙이기도 하고요. 사고가 난 기계를 포함해서 9대 중 7대는 이런 인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에 따라 사업주 등은 근로자가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 차단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력 차단 장치는 끼임 사고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버튼만 누르면 기계 작동을 멈추도록 하여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만약 언론 보도와 같이 재해자분이 홀로 작업하지 않고 2인 1조로 작업했다면 앞치마가 끼어 들어가도 다른 한 명이 긴급하게 동력 차단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니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정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주 측에서 이제 작업 중지 명령 이후에도 동료들에게 작업을 계속 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는 인터록이 없는 9대 중 7대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2대는 그대로 가동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대처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지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전면으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부분으로 작업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 명령으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다소 축소해서 바라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이제 사고 후에도 그대로 작업을 계속 재개했던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런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해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를 목격했던 노동자 중 일부가 PTSD로 인한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요. 아직 PTSD가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PTSD로 인한 산재 신청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동료 작업자들은 흰 천만 가려놓은 사고 현장 옆에서 그대로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울 경우 PTSD로 인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무법인 길의 안진명, 유원영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